승리 투수 했는데 가을 야구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소감 부탁드릴게요. 사실 뭐 제가 인터뷰할 만큼의 활약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팀 형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또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남은 준 플레이오프부터 다시 잘 준비해서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황대인 선수 삼진 잡았던 투심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투심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거든요. 본인은 좀 어떻게 경기 운영을 풀어가는지 궁금해요. 일단 제 장점이 투심과 커터이기 때문에 뭐 상대의 약점보다는 제 강점을 살려서 피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해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가을 야구에 유독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좀 이렇게 큰 경기를 즐기는 건지 어떻게 좀 본인만의 준비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뭐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거에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피칭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좋은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마운드에서 좀 좋은 마인드로 투구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. 뭐 아까 초반에 본인 뭐 인터뷰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 그래도 6회 원아웃까지 맞고 뒤에 넘기고 왔잖아요. 혹시 김민우 선수라든지 뭐 불펜 투수들에게 혹시 뭐 이렇게 부탁 당부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. 일단 제가 시즌 내내 13승 하면서 불론이 하나도 없어서 13승까지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불펜 형들이나 야수 형들 그리고 또 항상 고생하시는 또 성호 선배님이 또잘 리드해 줘서 올 시즌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게 네, 형들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이틀 쉬고 고척으로 가게 됐습니다. 본인도 이제 선발 또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뭐 오늘 경기 후고 나서 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고요. 또곧 키움과의 일전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제가 키움이랑 할때 그렇게 결과가 좋진 않은데 또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해서 또 다음 피칭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5일 등판 맞춰서 네,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팬들이 많이 오셔서 매진되고 또 많은 응원 받았잖아요.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렇게 열광적인 응원 받은 건 처음일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고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수원에서 하는 첫 가을 야구에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선수들이 그 응원에 보답하는 플레이로 멋진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게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준 플레이오프부터 많이 더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